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조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 알다브라 루가 이제 먹이를 먹나 싶어서 딱 봤는데 갑자기 막 입에서 토를 하는 거예요. 엄청 이제 심하게. 그래서 일단 방송을 종료하고 이렇게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죠. 얘가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먹이만 있으면 달려가서 난리를 쳤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리를 잡아도 힘도 없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아파 보여요. 지금 밤이라서 병원도 못 가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하거든요. 얘가 저희 옥탑방에서 2년 넘게 이렇게 커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아, 너무 저도 깜짝 놀랐고요. 얘도 되게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지금. 힘도 없고 지금 너무 아파 보이는데. 정말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토할 때이 냄새가 약간 그변 냄새하고 같이 나와서 이 장에서 뭔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봐요.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좀 장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내일 아침에 동물병원 가서 좀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병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오.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나 봐요. 자, 아침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혹시나 해서 좀 야채를 줘봤는데, 누가 아예 반응을 안 보여요. 이렇게 기운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안전하게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네, 병원에 도착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구토하는 증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엑스레이 촬영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루의 위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애들이 속이 안 좋을 때는 가스가 찰수 있는데, 루는 위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가스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상태를 봐서 위가 꼬이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위가 막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가 구토를 했다는 것과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는 이두 가지 점에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고, 그게 맞다면 이제 처방해준 약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이제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운동이 촉진이 되고 가스가 빠지는 약을 처방을 해주실 건데, 물을 먹거나 약을 먹어도 토하는 증상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단순히 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저도 좀 가슴이 답답했고, 좀 너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먹이고, 이제 며칠 상태를 지켜보고,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시 재방문을 하기로 하고, 이제, 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약도 먹이고, 온욕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사육장 안에 넣어줬거든요. 여기 친구들이 굉장히 반기는 것 같은데, 전처럼 이렇게 폭풍 흡입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싶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루가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